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을 활용해서 간단한 세 가지 요리를 해봤어요. 마늘이 원래 향이 강해서 보통은 조금씩만 넣는데 오늘은 마늘을 가득 넣고 만들었어요. 마늘을 좋아하시거나 집에 남은 마늘이 있을 때 만들어 보세요. 먼저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다른 재료는 넣지 않고 마늘, 대파, 계란만 넣고 굴소스로 간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마늘과 대파를 썰어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대파를 볶아줍니다. 설탕 약간과 굴소스를 넣어줍니다. 계란을 한개 풀어서 넣고 계속 볶아줍니다. 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저는 김치랑 먹으려고 간을 더 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맥주 안주로 먹기 좋은 간단한 볶음 요리를 해볼게요.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해서 넣었는데 마늘만 볶아도 맛있어요. 마늘은 통으로 넣을 거라 꼭지 부분만 자르고 아스파라거스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어요. 아스파라거스 껍질이랑 밑둥 부분이 굉장히 질겨서 저는 완전히 벗겨서 먹는 편이에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마늘과 버터를 볶아줍니다. 마늘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약한 불에서 익혔어요. 저는 15분 정도 천천히 익혀줬어요. 설탕과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삭한 맛을 좀 살리고 싶어서 센 불로 올려서 빠르게 볶아줬어요. 간장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파마산 치즈가루, 파슬리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빵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을 듬뿍 넣고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마늘을 다져줍니다. 버터, 마늘, 설탕, 소금, 파슬리를 넣고 섞어줍니다. 버터가 덜 녹아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줬어요. 식빵에 듬뿍 발라줍니다. 집에 오븐이 따로 없어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170도에 5분을 굽고 190도에 3분 정도 더 구워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늘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봤는데요. 마늘 자체가 향도 강하고 감칠맛이 나서 다른 재료들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냉장고에 재료가 많이 없을 때 만들어 먹기 좋아요.
모두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리니까 식사 겸 술안주로 먹을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맛이 좀 갔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